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첼시가 조용히 영입을 한다, 로만의 스타일은 조용히 영입하는 스타일을 선호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럼 첼시가 조용히 영입하는, 깜짝 영입을 했을 때는 대박이 많은지 쪽박이 많은지 좀 대표적인 영입들을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레미도 있고 에투도 있고 깜짝 영입이 꽤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깜짝 영입은 있었지만 좀 대표적인 깜짝 영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영입들이 어떤 면은 좋았고 어떤 면은 나빴는지 전체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코 알론소와 다빌로 루이스입니다. 이 선수들이 마지막 날 영입이 됐는데, 이적설이 마지막 날에 확 뜨기 시작하면서 유격도 뜨기 시작하고 비피셜도 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다가 결국 2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영입이 되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굉장히 깜짝 영입이기도 하죠. 실제로 첼시는 세리에 쪽을 많이 뒤졌어요. 그때 감독이 콘테 감독이다 보니까 풀리발리 등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풀백도 산드루, 유벤투스의 산드루를 계속해서 6천만 파운드를 달라 그러니 4,500만 파운드 이상 못 준다느니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날 정도로 세리에 많은 수비수들에게 계속해서 구애를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결국 세리에 선수 하나, 파리생제르맹 있는 선수 하나를 영입하게 됩니다. 뭐 장단점이야 다비드 루이스는 뭐가 안 좋은지, 뇌절 수비가 있고 전체적으로 롱패스, 그러니까 빌드업이 좋은 선수다, 이런 정도의 장단점은 첼시 팬들이 잘 알고 있었는데, 마르코스 알론소는 세리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찾아봐서 알았고, 실제로 마르코스 알론소가 영입된다 그랬을 때 우스갯소리로 사비 알론소가 영입되는 줄 알고 놀란 첼시 팬들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마르코스 알론소는 그렇게 많은 화제가 되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마르코 알론소는 볼튼에서 뛴 적이 있기 때문에, 이청용 선수 뭐 이런 선수들과 뛴 적이 있기 때문에 볼튼을 애정했던 팬들은 마르코스 알론소 안다 뭐 이런 정도겠지만, 전체적으로 첼시 팬들의 주된 분위기는 그래서 알론소가 누군데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3백 전환 이후로 16, 17 시즌에서는 가장 좋은 영입 중에 하나입니다. 강태희 영입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마르코스 알론소, 다빌 루이스가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승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수비진이 됐습니다. 평점을 놓고 보자 그러면 5점 중에 3.5점 정도 줄수 있는데요. 3백 때는 굉장히 좋은 활약들을 했던 두 선수지만 지금 알론소는 굉장히 애매해진 감이 있고, 램파드 감독은 3백을 종종 기용하기는 하지만 알론소가 주된 메인 옵션이 아니고 4백을 주로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알론소가 조금 애매해지기도 했고요. 다비드 루이스는 뭐 이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바로 모라타입니다.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메인 옵션은 아니었어요. 차선책으로 영입이 된 건데요. 루카쿠의 영입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뭐 인스타에 루카쿠가 첼시를 암시하는, 첼시 이적을 암시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루카쿠는 워낙에 드록바 팬, 그리고 첼시 팬이었고 첼시 소속이기도 했고 첼시랑 연관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영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결국 맨유행이 급격히 기울으면서, 나중에 들었지만 에이전트에 의해서 좀 맨유행이 급격히 기울어져 버리면서 맨유 영입이 확정돼 버렸고, 첼시 역시 차선책으로 맨유하고 협상이 좀 잘 안되던 모라타를 급하게 데리고 오면서 깜짝 영입으로 모라타를 영입했습니다. 그때는 좀 많은 의견이 갈렸어요. 모라타도 미넨전, 챔스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고, 루카쿠 역시 뭐 EPL에서 뭐 정통한 스트라이커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라타가 낫냐, 루카쿠가 낫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니야, 첼시는 모라타가 어울려, 그래도 루카쿠가 어울려,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보면 뭐 두 선수 다 뭐 각자의 팀에서 잘 안되고 이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자면 무의미한 경쟁일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뜨거울 정도로 두 선수가 초반에도 좋은 활약을 했고 영입 시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그런 영입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9번의 저주, 그러니까 잘생긴 백인 9번 공격수를 영입하면 안 된다라는 확신을 줬던 게 있고요. 평점을 매기자 그러면 5점 중에 2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반짝 잘했기 때문에 한 1점 정도 줄 수 있고, 그래도 원금 회수가 됐으니까 1점 정도 줄 수 있지만 굉장히 찡찡거리기도 했고, 루카쿠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루카쿠 딜이 안 되면서 영입해서 그런지 조금 더 비호감이었던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윌리안입니다. 윌리안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에서 영입을 한다 그랬고 거의 뭐 넘어가는 얘기가 있었어요.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다, 토트넘에서 이제 곧 오피셜을 찍는다, 여러 유력 언론지에서도 토트넘 행이 확정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토트넘에게 거의 이제 한 발자국만 나가면 토트넘 영입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윌리안 같은 경우에는 샤르타르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지만 안지에서는 그냥 그 이렇다 할 활약을 딱히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EPL에 윌리안이라는 선수가 들어오나 보다, 토트넘에 윌리안이라는 선수가 영입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우리 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서
즉 하이재킹이 이루어지면서 첼시에서 오피셜이 떴고 에토와 함께 첼시에 합류하게 됩니다. 조금 뜬금없기는 했죠. 하이재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빼앗는 단어잖아요. 이렇게 다른 팀이 영입하는 걸 우리가 체감하는 거기 때문에 뜬금없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윌리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을 놓고 보면 윌리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영입인 것 같습니다. 아자르가 왼쪽을 책임지는 2010년대 들어오는 왼쪽을 책임지는 윙어였다면 윌리안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에서 오른쪽을 책임지는 그런 윙어지 않았나. 윌리안의 활약이 아자르에 빗댈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쿼드라도, 쉐얼레, 살라 계속해서 망하는 영입 속에서도 윌리안은 준수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윌리안은 그래도 오른쪽 윙어를 2010년대 오른쪽 윙어를 대표하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점 같은 경우에는 5점 중에 4점을 줬는데요. 1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런던에 뭐 아스날이라든가 토트넘으로 이적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1점을 더 줘서 5점을 주는 레전드급의 대우도 되겠지만 만약에 런던 팀으로 가서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그것도 FA로 갔기 때문에 팀에 그렇게 뭐 이적료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점수가 깎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상대팀으로 이적하면 점수가 좀 깎이니까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생각나는 선수를 바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브레가스입니다. 파브레가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내가 만약에 첼시 셔츠를 입는 날이 오면 날 죽여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첼시 오피셜이 뜰 때까지 믿을 수 없는 이적설이었어요. 뭐 파브레가스 이적설이 아주 유력 언론지 아닌 그런 뭐 찌라지성이 강한 언론지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상상이 안 되잖아요. 파브레가스가 첼시로 그걸 어떻게 믿죠? 그 말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케가 스페인 국가대표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금액도 얘기를 하고 제 이적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서 설마 했는데 오피셜이 나버렸습니다. 실제로 파브레가스가 옷을 들고 이적 사진을 찍으면서 그게 합성이냐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만큼 첼시 팬들이 믿기 어려운 깜짝 영입이자 그러니까 당시가 월드컵이기 때문에 월드컵에 집중하게끔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게 거의 팀들 간의 뭐 예우 이런 거였는데 피케가 완전히 깨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피케가 입으로 똥을 싼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뜬금없기도 했고 너무 놀라운 영입이기도 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지혜가 그런 얘기를 듣죠. 첼시의 새로운 마법사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첼시는 마법사를 하나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게 파브레가스거든요. 14, 15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면서 우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죠. 코스타, 세스크 파브레스, 아자르 뭐 이런 대표적인 선수들과 함께 첼시의 우승을 견인하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저는 점수를 주자 그러면 5점 중에 4점 정도 주고 싶어요. 왜냐면 후반부로 갈수록 좀 전체적으로 수비도 잘 안 되고 강태가 들어오면서 좀 더 애매해진 감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마티치 파브레가스가 보여줬던 그 환상적인 모습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첼시에 대한 애정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인스타나 실제로 인터뷰나 이런 데서 보면 떠나고 나서도 첼시에 대한 애정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발락과 같이 긴 시간을 같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드로입니다. 페드로 같은 경우에는 맨유랑 굉장히 진하게 링크가 되고 있었죠. 저도 실제로 맨유로 이적하나 보다 저렇게 지지부진하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맨유로 영입이 되겠다. 쥐망을 EPL에서 보면 그것도 신선하긴 하겠다. 실제로 질라탄이 맨유로 이적할 때 질라탄을 EPL에서 보니까 신기하다 이 느낌을 페드로에게도 그대로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리뉴의 전화 찬스 이야기도 나오고 갑자기 발데스가 첼시로 가라는 얘기도 했고 맨유로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가 돌면서 갑자기 첼시로 영입이 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조용하다는 얘기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빠른 속도로 영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뜬금없기도 했고 정말 기쁜 영입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맨시티한테 3대0으로 좀 처발려 좀 심하게 져버리면서 좀 제대로 된 영입 좀 해라. 왜냐면 그 해 영입이 정말 망영입만 했거든요. 뭐 팔카오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이 위에 뜰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이 위에 뜰 건데 정말 환상적인 영입들이 있었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영입 좀 해라 했는데 페드로는 뭐 아시다시피 명실상부한 MVP 라인에서 명실상부한 에이스였고
조금 폼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나이도 높은 나이대가 아니었고 전성기 나이대였기 때문에 영입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데뷔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그 해에는 무슨 마가 꼈는지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둬버리면서 데뷔 시즌은 망쳤지만 그 후에 콘테의 황태자로 거듭나면서 좋은 인상을 남겼던 그런 선수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좋았던 영입인 것 같아요. 뭐 데뷔 시즌에 터지지 못하고 그 다음 시즌부터 터지기는 했지만 뭐 그 데뷔 시즌이 너무 첼시 역사상으로 봐도 최악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건 좀 차치하더라도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5점에서 4점을 줬습니다. 조금만 젊었을 때 그 제가 미친 듯이 활약했을 때의 시즌을 알고 있잖아요. 그때쯤 영입이 됐더라면 물론 그렇게 잘했으면은 애정하고 아꼈던 뭐 바르셀로나를 떠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사람 욕심이란 게 조금 더 잘했을 때 왔더라면 정말 첼시를 대표하는 그런 윙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좀 모라타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밥값들은 다 해줬던 그런 영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의 영입도 되게 조용하게 영입이 됐다가 급물살을 타면서 영입이 됐고 실제로 첼시도 그런 영입이 몇 개 있기는 해요. 오히려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언론에게 이렇게 공개했던 뭐 쿨리발리라든가 산드로라든가 뭐 벤치렐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영입이 잘 안 됐고 영입이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데리고 온 선수들은 알짜 영입이기도 했고 잘하기도 했습니다. 아 모라타만 아니었더라면 제가 기억하는 이런 굵직굵직했던 조용하게 영입해서 굵직굵직하게 했던 거는 거의 대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로잉 레미 같은 경우에도 리버풀에서 메디컬 테스트가 떨어지고 갑자기 첼시로 영입이 됐는데 꽤 좋은 활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깜짝 영입은 첼시가 꽤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로만이 또 깜짝 영입 그리고 조용조용 영입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첼시의 말이 맞다면 첼시에 나오는 흘러나오는 소스들이 맞다면 첼시는 조용조용하게 굵직굵직한 영입들을 이제 노리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이적설이 확 죽어버린 산초를 또 기대해도 되는 건지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